부드러우면서 되게 쫄깃쫄깃해. 그러니까 밀떡이 참 그래서 맛있어. 복실 문푼다. 아니 여태 자다가 왜 일어났지? 즐근즐근 움직이 니 옆으로 갔지. 맛있어. 매일 먹으라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는 있지. 근데 매일 뭘 먹으려고 매일 싸줘야지. 김밥집에서 사 먹어도 돼. 이게 훨씬 맛있어. 나는 매일 회를 먹으라고 해서 먹을 수 있어. 매일 회를 사줄 거야. 계란. 아프지? 안 아파. 이 정도. 기다려, 여기 가서 줄게. 우리 사귄 지 100일 됐을 때 찜질방 갔었잖아. 사귄 지 100일 기념으로 우리 데이트했을 때. 응. 많이 아파? 그때 100일 때 찜질방 갔나? 응. 1주년 아니야? 100일 때 같은데?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거기서 계란을 깨먹었잖아. 내가 오빠 머리에다 계란을 깼잖아. 맞다. 그래서 오빠도 내 머리에 깨! 했더니 오빠 끝까지 내 머리에 계란 안 깼잖아. 멋있는 놈이네. 근데 왜 안 깼어 근데? 나 아플까 봐? 그지? 아유 대단하다. 아니 뭐 화났었어? 야 보세요 봐. 근데 왜 얼굴만 딱 나오냐? 이제 저희가 지정석이 될 것 같아 보지. 근데 오늘 우리 뽀뽀를 못해서 어떡해? 이걸 한번 이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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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뽀뽀. 아. 뽀뽀. 근데 우리 진짜 뽀뽀는데. 야, 맨날 하잖아. 언제 맨날 하는데? 우리 음식 뽀뽀, 술 뽀뽀 말고 진짜 뽀뽀는 언제? 기억이 안 나. 근데 오해한다, 오해. 잘 먹었어, 오빠. 나도 잘 먹었어. 떡볶이는 하여튼 오빠 최고 잘해. 아. 김밥 잘 먹었어. 하여튼 김밥은 최고 잘해. 복실은 긁는 거 최고 잘해. 오징어 내가 줄게. 접시 줘봐. 응? 나 접시에 이게 있어서 밥에도? 밥에도 줘. 밥에도? 응. 야채. 야채로 먹어야지. 에? 그거 한 번 다 먹었어? 안 보인다죠? 아니요. 엄마, 오늘 운동 쉴까? 아, 자, 먹고 더 열심히 해. 운동. 자, 네, 오징어야, 오징어. 과식하고 나서 운동하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많이 먹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로 그래. 그때 그 놈이구나. 아 육수가 제대로다. 진짜 맛있다. 우가 왔어? 그 소불고기 되게 맛집 있잖아. 아주 비싸고 고급진 그런 제대로 맛있게 하는 집. 그런 데 맛 같아. 근데 가봤어? 그냥 그럴 것이다. 고기 오빠 먹어. 많이 먹어. 나는 버섯이랑 영양실조도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먹어. 영양실조 아니야. 그냥 얘기한 거지 뭐. 영양실조라며. 아유 웃자고 그냥 그런 거지. 다들 웃던데. 복실이는 진짜 말귀를 잘 알아들어. 어쩔 때는 진짜 신기할 때도 있어. 똑똑한 거 같아. 근데 주인이 교육을 잘 안 시키니까. 아니 뭐 특별히 교육시킨 것도 없잖아. 나는 복실이하고 교감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복실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그래. 자, 누워, 자. 그냥 내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했는데? 아, 내가 평상시에 얘기해, 그거. 아, 그래? 그럼 그걸...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아니, 그거 교육시킨 거야? 간식 주면서 교수형 자, 시킨 게 아니고 교육 시킨 거냐고. 왜 말을 귀청소 한번 해. 뽀뽀.
버버. 많이 먹어? 응, 많이 먹어. 맛있는데? 오, 소리 좀 내시네. 아니, 배가 고프니까 아주 청상의 맛이야. 치킨은 매일 먹어도 맛있어. 홍달 가지고 안방에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시다 따라왔잖아. 쫓아냈어. 나오라고. 오리 목표를 줬단 말이야. 거들떠도 안 보더라. 나는 튀긴 걸 먹고 싶다는 거지. 처음 봤어, 난.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오빠 좀 아빠로 이렇게 치는 것 같았어. 오늘 생일도. 저리 치워라. 그게 예전에 낚시 갔을 때 가을 아니었나? 너 한번 잡았다가 놓친 거. 뭐야. 계절은 생각 안 나고. 와, 그때 딱 뭐가 잡혀갖고 잡아챘는데 그 수면 위까지 갑오징어가 보였어. 근데 그게 어떻게 거기서 떨어지냐? 자, 이렇게 먹어야지. 너 먹어, 너 먹어. 큰 사람은 이렇게 먹어. 아니, 아니, 너 먹어. 너 먹어. 에이, 한 입 해봐. 먹고 소주 먹어야 돼. 응, 빨리 먹어. 소주 먹어야 돼. 다섯 개. 먹어, 먹어. 입이 작다더니. 어, 볶아드래? 네, 하나만 볶아주세요. 많이 드시게 생겼는데. 아, 그래요? 네. 혹시 싱글이세요? 잠깐만. 아, 아니, 아니. 내가 잘못했어. 자식 성과는. 됐어. 자,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는 배불러. 난 많이 먹었어. 괜찮아. 지금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냥 밥풀이 아까워서 그런 거야. 괜찮아. 부담 갖지만. 내 말 들리긴 하는 거지? 여기 뽀로지 났다. 영양실제? 또 영양실 줄 아냐? 왜 그러지? 자꾸 얼굴에 뭐가 트러블이 생겨. 많이 먹어. 요새 힘들지? 네, 사슴이야? 뭐라고? 뭐라고? 사춘기냐고? 나? 나 갱년기야. 근데 앞으로 가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고. 뭐? 잘 안 들리면 카톡 해야지. 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 너무 천방지축으로 막 까불고 예의 없게 그러고 그러면 안 돼. 강아지라도. 우리 역시 밥 먹을 때 안 건들잖아. 우리가 뭐 먹을 때 우리를 건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서로 간에 예의야. 맞는 말인데. 그 서로 지켜줘야 돼. 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야. 큰 거 간다. 너 손을 눌러. 손 너희 손을 눌러. 내가 누르면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그렇게 눌러서 먹어야지. 안 들어가? 되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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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됐어 됐어. 자. 쌈을 이래 넣었을 때 이 씹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씹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씹어? 다 씹었네.
변신 씹었지. 뭐야? 사진이야? 뭐 하는 짓이야? 오빠는 턱걸이 몇 개 해? 한 두 개 하려나? 근데 왜 헬스장 가면 턱걸이를 안 해? 창피해서 안 하지. 아, 우선 근육도 만들고 몸 체중을 감소시키고 해야지. 그리고 두 개 한다는 거 사실이야? 지금 하면 하나도 내가... 못 할걸? 근데 왜 두 개 한다 그래? 올라가지. 좀 더 해야지. 올라가지. 올라가지. 오빠가 들어올 때나 내가 들어올 때나 그 발자국 소리인지 인기척을 다 알잖아. 목소리가. 되게 신기해. 어떻게 알아? 얘도 보니까 찍어. 가끔 찍어. 내가 나한테 걸려서 찍다가. 어, 닿네. 나 닿네. 안 나왔네. 웨이터 좀 불러봐요. 다 식었어. 웨이터 오라고 그래. 웨이터. 와우, 얼마만 있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혼잣말이야. 소스를 더 뿌려야 될 것 같아. 소스 더 줘요? 네, 소스 좀 더 주세요. 웨이터 부르세요, 웨이터. 여기요. 소스 드릴게요. 네, 주세요. 돈 더 받는 거 아니죠? 옛날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먹는다고 생각했어. 직원이 물어보잖아.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밥으로 주세요. 이러는데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오빠는 나 만난 거 후회 안 해? 왜 후회? 후회하고 있구나.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날 만날 거야? 당연하지. 난 싫은데. 다시 물어봐봐. 아니야. 뭘 또 물어. 한 번이면 됐어.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이뻐졌네. 어디가 어떻게 이뻐졌네. 구체적으로 말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졌어. 머리... 모르지? 어디가 달라졌는지. 아니야. 이뻐졌어. 왜. 그러니까 콕 찍어서 어디가. 어디가. 아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졌다니까. 그 중에 하나 콕 찍어서. 머리? 머리가 왜? 머리가 더 까뭇해졌어. 새까매졌어. 또? 또? 하나만 해줘, 그러면. 하나 더 해봐. 머리는 염색을 해서 그렇고. 하나 더 뭐 없어? 얼굴이 헬직해도 됐어. 아닌데. 진짜 몰라? 응? 모르겠어. 아직 안 끝났어? 뽀뽀? 응. 뽀뽀? 뼈를 이렇게 한 크게 하니까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더 좋은데? 손잡이로 써도.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정육점 일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오빠가 다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잘라달라고? 되게 다 친절하게 다 해주세요. 이 정도는 사이즈. 이 정도는 너무 커. 이거 나 먹으라고 싼 거였어? 들어가? 대박. 나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천히 씹어 먹어, 천천히. 오. 그러면 다음엔 더 큰 걸로 줄게. 응? 뭐? 좀 커 보였는데. 아, 완전 컸어. 근데 그걸 먹었잖아. 내가 보면서도 아, 오빠가 되게 크게 싸서 먹는구나. 저게 다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 내가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겁을 안 하더라?
그래서 준 거야. 못 먹겠다 그러면 내가 먹을라. 아 진짜. 그게 문제가 아니지. 이거 그 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사가지고 왜 처음 입은 거야. 가끔 보이는 차가운 눈빛. 뭐라고? 뭐라고? 가끔 오빠가 표정이 차가울 때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넌 항시 차가운데? 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고. 나 한 잔 드릴게요. 오라버니. 어이구. 아들. 잠깐만 기다려봐요. 오라버니. 뽀뽀. 할머니. 왜 할머니야? 영감탱이. 이놈의 영감탱이. 응? 이게 뭐야 이게. 응? 잘라줄게. 이거 옥실이가 좋아하는 그거? 이거 내꺼. 오늘은 내가 먹는 거야? 응. 응? 반말인데? 오빠 먹어. 나 먹으려는 건데. 응? 미안해.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응? 많이 먹어? 응. 복수가 좋아하는 나 갑자기 그 생각나. 뭐? 이거 고구마 말린 건데 이거 맛있어. 간식으로 먹으면 되게 맛있어. 먹어봐. 너 주려고 갖고 왔어. 그래서 그거를 막 먹었잖아.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오빠네 집에 놀러 갔는데 오빠가 아유 우리 복실이 간식 줘야지 하면서 고구마 이렇게 던져가지고 아니 사람도 복실이가 탁 받아먹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빠 그거 나 줬던 거 아니야? 맞다고 똑같은 거라고. 나도 먹고 다 먹었던 거. 그러면 나 걔 간식 준 거야? 복실이도 잘 먹으니까 준 거지. 근데 맛있긴 맛있어. 먹어. 오리인 줄 알고 먹는 거 아니야? 보자 네 건 닭이야. 미안해. 아. 이게 나 국물 맛이 궁금했어. 이게 곱이 나와서 이렇게 걸쭉한 거지? 당면. 당면 좋아해? 좋아? 오빠 먼저 먹어. 안 좋아하는구나. 난 당면보다 오빠가 더 좋다니까. 그럼 소주가 좋아, 내가 좋아? 오빠가 좋지. 이 꼬리 왜 씻눕거리는 거야? 오빠 복실이가 좋아, 내가 좋아? 왜 대답 못해? 먹고 있다 얘기하냐? 바꾼다니까. 가발 벗겨준 줄 알았잖아. 휴지로 땀을 닦고 나면 나한테 검사를 받아. 휴지 붙었어? 하고. 사랑해.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 나도 사랑해. 고마워. 더 줄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하, 입안 흘릴 줄 알았어. 근데 괜찮다고 했지. 아, 이 피 같아서. 입으로 배워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맨날 썰어서 접시에 넣고 먹었는데. 우리 시골집에 토마토가 있었어. 키웠어. 가잖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야. 그럼 따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는 거야. 근데 이제 먹을 때 막 물이 뚜두둑 다 떨어져. 그지. 그런데도 그냥 막 먹어. 그게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둔 것도 아닌데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야. 저 오버 아니야?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토마토를 설탕을 뿌려야 맛있지. 아이고. 안 먹어봤지? 토마토 설탕 먹어봤지. 그 떼양볕에서 토마토 탁 빨갛게 익은 거 따가지고 바로 먹어봤어? 떼양볕에서 그걸 먹고 있어. 더워 죽겠는데. 나 이거 싸가지고 돼? 다 싸가지고 다 포장돼. 복실이도 포장돼. 복실아 너도 포장해서 가야 되니까 일어나. 가만 안 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아니야. 네. 오.
어떻게 어떻게 그러냐? 딱 흘렸어. 그게 하이볼이야. 나 너처럼 먹어볼게. 아니, 그건 나처럼이 아니지. 자, 먹어봐. 먹었어. 아니, 너 말고. 먹어봐 하니까 얘가 올라왔어. 봐봐. 오빠 태워줄게. 아니야. 그러지 마, 앉아. 뽀뽀하고 싶대. 뽀뽀. 뽀뽀. 완샷.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야? 나 안 먹을래. 이거 마시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막 입에 튀어나오네. 너무 웃기잖아. 근데 짠한 다음에 로맨틱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마시면 우리 헤어지는 거다. 근데 완전대. 밥을 좀 볶아 볼까 그럼? 응. 불러 웨이터 불러. 뭐라고? 웨이터 부르라고. 밥 하나만 볶아주세요. 아니,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뭐 또 밥까지 볶아서 드신대. 하나만 맛있게 볶아주세요. 이제 기름은 이거 이 기름 근데, 이거 포장해드려? 아예 농담하시지 마시고. 네. 싱글이세요? 맛있게 볶아주세요 사장님. 아 예. 어? 잘하시는데요? 혹시 자네 일해볼 생각 있는가? 아, 써주시면 좋죠. 저 시급 3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시급 3만 원이요? 네. 저희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장님 아니셨어요? 네. 고객님에 대한 사랑. 자, 하트입니다. 하트라고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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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복실아, 이게 저 봐. 손톱 좀 봐봐, 손톱. 아 여기 우동사리 넣고 먹자. 응? 아니야 치즈를 먼저 넣어야 돼. 아 맞다 치즈. 오 치즈. 맛있겠다. 이거 맛있는 치즈야.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샀는데. 아니 뭐. 오빠는 맛없는 치즈 안 먹잖아. 아니야 난 치즈는 다 좋아. 자 그걸 다 먹을 수 있어. 오. 너무 많이 씹혔는데? 여기. 아, 지금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있어. 뭐야, 이거? 상추 먹을 시간 있어. 이거 내가 꼽을 쳐놓은 거야. 건들지 마. 여긴 쳐다보다 보면. 저 못된 거 없네. 연애 초창기 때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그때도 그랬어. 오빠가 눈치를 못 챘을 뿐이야. 나한테 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몰랐던 거지. 그때도 그랬어. 오빠는 속았어, 나한테. 속아서 날 만난 거야. 괜찮아. 나도 속였어. 이제 안 크지? 뭐? 와. 나 주는 거야? 어. 그럼 이게 오빠 거 지금 내 거겠어? 작은데? 다시 싸워. 작아. 어? 뭐야 이렇게 쉽게 들어가? 나 크게 썼는데 이렇게 쉽게 들어가? 이 안에 여백이 많아. 여백? 공간. 그치? 보통 공간이라고 하지 여백이라고 하지 않아? 나 닦았어. 오늘 촬영 끝나고 응. 우리 집 갈래? 왜? 라면 먹고 갈래? 밥에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 어? 뭐니까 밥에 반찬을 쟁여놨어. 아니 뺏어 먹어. 안 뺏어 먹어. 한 입씩 먹고 넣어준다는 게 이렇게 있네. 오빠 오늘 되게 잘생겼어. 응? 이발해서 그런가? 칭찬인가 그게? 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제일 낫다. 칭찬해주면 의심이 나고. 아, 이거 건강식인데. 근데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손이 안 가. 뭐, 뭔지도 모르는데 건강식이라고. 이거 무가 아니야, 무. 무게여도 뭐로 만든 이유 알아? 청포? 청포 무가 아니야. 또 으르렁 되려고? 아니야. 안 할 거지? 으르렁 안 할 거지? 오빠가 고른 거니까 엄청 달겠지? 응? 여기 하라랬지? 이게 뭐야 이게? 어? 사람들 놀래라. 뽀뽀. 뽀뽀. 복실아. 열리라는 복실이. 왜 열리라는데? 여기 아니야. 아 그럼 뭐 준다고? 그러지 가짜란지 나. 나 물렀어 그러잖아. 복실아. 옆집에서 그렇게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게 뭔 말이야. 옆집에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복실 일로 와봐. 아. 뭐야. 아예 서가지고. 깜짝이야. 먹어를 해야지. 이뻐? 아. 맥주 아니야. 나 짜장면 안 먹어. 왜? 스테이크 먹어. 진짜 없어 와인? 어. 목재가 와인 사와. 아, 나 오늘 팬티 입었네. 팬티 입었다고? 야해, 정고. 뭐야? 정고야? 야해. 거의 대파 수준이야, 진짜. 컹. 너무 컹. 왜 잘 자라나 봐. 땅은 이거 더 커. 뭐가? 쪽파가. 쪽파가. 다른 쪽파는 이거 내가 산 거보다 더 커. 대파겠지. 아니야. 오빠 못 믿어? 빨리 가서 와인 사와. 편의점 가면 다 팔아 와인. 아, 이 동네 편의점 오늘 쉰대. 편의점이 쉰다고? 어. 인만이 얼마나 거짓말. 오빠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우리 이따 저녁에 편맥할까? 응?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이따 저녁에 밖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까? 그래.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게 아니고 진짜 못 들었던 거야? 어떡하냐? 뭐라고? 어디 가시나 복선생 물 잡숫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왜 물을 먹는 거야? 옛날에 우리 연애 초창기 때 나 11시에 퇴근할 때 오빠가 전복 사가지고 나 태우고 밤 11시에 나 태우고 어디였지? 어디 캠핑장이었나? 바닷가였나? 가서 밤 11시에? 전복 구워줬잖아. 밤에 구워줬어? 응. 기억 안 나? 회도 먹고 구워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우리 그때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때가 6년 전이야. 와. 몇 년 전이라고? 6년. 우리 사귄 지 이제 6년이 돼가는데 6년 전이면 5년. 딴 거 아니야?
5년 몇 개월 전. 사랑해. 사랑해. 아, 오래 잡아줄게. 그럼 매년 그 얘기를 들었다고. 아니 낚시를 한 5분 하면 가자 그러면 어떻게 잡냐고. 내가 근데 5분 아니거든? 그래도 내가 30분은 기다려준다. 낚시해서 30분 만에 잡으면 다 낚시해. 30분 동안 안 잡히면 안 잡히는 거야.